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호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. 장 의원은 지난 11일 지지자 모임인 산악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사상 발전의 꿈 완성하는 그 업체가 족합니다, 여러분. 앞서 주호영 의원도 대구 의정부고회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일부 혁신위원회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현재까지 혁신위원회에 호응을 한건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했던 국민의힘 이용 의원뿐입니다. 혁신위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오늘 제주를 찾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100%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. 일부 보도에서 혁신위가 조기에 해체될 거란 보도도 나왔지만 혁신위 측은 공식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온 것 자체가 결국은 이른바 친윤계를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